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면서 두꺼비도 겨울잠을 깨고 나왔습니다. 경칩을 일주일 정도 남겼지만 두꺼비들은 산란을 위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에 잠들었던 대지를 촉촉히 깨우는 봄비가 뿌연 먼지 가득한 대지를 적습니다. 그 소리에 두꺼비들도 오랜 겨울잠을 깼습니다. 작은 개울 여기저기에는 두꺼비들이 반가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비들은 평소에는 야산이나 육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맘때쯤이면 산란을 위해 이런 하천이나 연못, 둔벙 등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두꺼비들은 개구리와 달리 행동이 굼떠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벌써부터 짝짓기에 들어간 녀석들은 마치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도로가 옆에 연못이 있기 때문에 그 겨울 동안 동면을 하고 있는 두꺼비가 이게 이제 그 산란 시기를 맞아갖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연못 주위를 해갖고 이제 산란하러 옵니다. 도심 속 오지인 부산 오륜동 일대는 두꺼비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다니면서 로드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생태 통로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 저 구간이 가장 적합한 이런 여수로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년째 한 번도 거기에서 정밀 조사를 한다거나.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소식을 전해주는 두꺼비들. 도심에서 사라진 두꺼비 가족들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서식 환경 연구와 생태 통로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